아이언클래드 가자 디어리스트. 근데 아직도 잘 모르겠어. 운호는 자주 쓰는 것 같아요. 아이언클래드 영코스트 카드, 그 영코스트 공격 카드 중에 이만한 카드가 거의 없어. 그러니까 거의 대체 불가능해. 비슷한 카드라고 하면 이제 무모한 돌진 정도 줄수 있겠지만, 이건 상태 이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주 쓸수 있는 카드가 아니고. 그래서 아무래도 무모한 돌진보다는 분노가 더 자주 쓰이는 카드라고 봐야 될것 같아. 네, 엑스룰도 안 꺼져요. 그리고 전투 장비도 자주 쓰이는 카드 같아. 초반에 떴을 때 전투 장비가 되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고, 후반에서도 이제 세력 관리하느라 미처 강화 못한 카드들 강화해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강화하면 코스트 깎이는 이런 바리케이드 같은 거 코스트 깎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리케이드 같은 경우도 초반에도 충분히 집을 만한 것 같아요. 아이언클래드는 방어도가 핵심이 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물론 바리케이드 때문에 회말리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 정말 강력한 승리 플랜을 하나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 카드니까 빼자. 강타는 어차피 선택권이 없어. 전투 최면 정도는 거의 언제나 집는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전투 최면을 안 집는 경우는 대개 이미 전투 최면이 두장 있다던가, 아니면 이제 얇은 순환덱을 짠다. 순환덱 짤 때는 이제 드로우 불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안 쓰지만, 거의 모든 아이언클래드 덱에서 유효한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광폭화는 다음 턴에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이번 턴에 리턴이 없어가지고 거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이거보다 이제 혈안이나 사혈 같은 카드가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혈안이랑 사혈은 조금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나는 자주 쓰는 것 같아. 아이언클래드는 이제 고코스트 고밸류 카드가 많기 때문에 뭐 바리케이드 타락, 몽둥이질 이런 거. 혈안이랑 사혈이 어느 게더 좋다, 이거는 좀 우열을 가리기 힘든 것 같네요. 혈안은 이제 소멸 올수 있고, 사혈은 에너지가 1일 더 많죠. 1장 1단이 있습니다. PNP 가끔 PNP는 워낙에 강력해서 저거 하나만 있으면은, 그러니까 아예 답 없는 전투가 좀 많이 줄어들어요. 그 점에서 좋은 것 같아. 약간 안전망이 생기는 느낌. 힘든 전투에서 많이 맞으면 그만큼 강해지는 카드이기 때문에. 몽둥이질도 요 사이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요만큼 좋진 않은 것 같아. 몽둥이질도 이제 일막에서 나오면 거의 항상 집는 카드이기 때문에. 몸박은 가끔. 이거 키워도 조금 커지긴 했네. 몸박도 자주 쓰이는 카드는 아니죠. 몸박은 한 장만큼의 가치를 갖기가 좀 힘든 카드라서, 덱다 완성되고 나서 거기에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쓸 기회가 그렇게 많진 않죠. 잔혹성도 마찬가지인데 다음 턴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좀 있고, 거의 안 쓰죠. 불도약은 이제 꼴랑 두장 뽑는 건데,
본인이 한 장을 먹기 때문에 한 장을 더 보는 효과죠. 근데 1에너지나 된단 말이지. 얇은 덱에서 불타는 조약이 엄청나게 강력한 카드지만 결국에 쓰기 굉장히 까다롭죠. 일단 에너지가 많아야 되고 덱이 얇아야 되는데 이 상황 자체가 자주 나온 상황이 아니라서. 그래도 이제 얇은 덱에서 진짜 핵심 카드면서 엄청나게 강합니다. 근데 에너지가 결국 받쳐줘야 되고 덱이 얇아야 되고 조건이 까다로워서 케이스를 떴을 때는 덱설은 거의 항상 집는 것 같아요. 노컷 없이 20 데미지나 줄 수 있고 이제 후반에는 잘 안 집죠. 근데 후반에 안 집는다고 해도 런 대부분의 대학살은 쓰니까 후반에는 이제 소멸 되면서 무감각 방어도 챙겨주는 것도 괜찮죠. 벽돌은 이제 승천 기준이지만 거의 안 쓰는 카드죠. 승천 낮을 때는 10승천 아래에는 기본 저주가 없기 때문에 쓸만한데 10승천부터 기본 등반자의 골칫거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안 쓰게 돼요. 뭐 특수한 경우에 넣어도 되긴 하겠다 이거는. 이거는 워낙 기본적인 카드니까 얘기할 게 없네요. 글로스 라인도 그냥 뜨면 쓰는 정도. 그렇게 좋진 않죠. 그래도 급할 때 씁니다. 이것도 가끔에 두고 싶네요. 연소 역전체 5데미지 이거 딜이 괜찮아서 버틸 때 쓰긴 쓰는데 아 근데 이것도 거의 한 습으로 바꿔야겠다. 1뎀씩 맞는 거 너무 아파. 절단이 거의 대체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불뿜기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하락도 요 사이 어딘데 하락은 솔직히 1티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 어느 덱에서나 좋다. 이펙트 인지 편향 같은 느낌. 승리 플랜을 만들어줄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어둠의 폼은 이제 아이언클레드의 핵심 키워드 소멸을 줄 수 있고 아이언클레드가 생각보다 드로우가 꽉 막힌 경우가 많아서 얘만한 드로우가 없어요. 비교하자면 이제 진화 정도 있는데 아무래도 굉장히 자주 쓰게 되는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기본 카드 빼. 악마 영상은 덱의 최저치 5점 뚫어주고 저점도 확 높여주는 카드지만 이렇게 전투가 길어지는 경우가 잘 없단 말이죠. 그래도 거의 안 쓰면 아닌 것 같아. 스네코 같은 특수한 경우에 넣어도 될 것 같긴 해. 스네코 있을 때 쓴다. 대기 노답일 때 쓴다. 아니면 이제 사열이나 혈안 같은 게 있다. 이거 자주 쓰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심장전에서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소멸도 볼 수 있고 소멸을 본다는 게 되게 중요해서 무감각이랑 연계되면 방어도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둠의 포옹이랑 연계되면 카드도 뽑을 수 있고 심장연타 때문에 자주 집는 것 같아요. 연사 정상희님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연사는 뭐 워낙에 간결하고 좋은 효과죠.
공격 카드 안 쓸 거 아니잖아. 드롭킥은 특수한 경우로 쓰자. 드롭킥은 아무래도 전용 덱 짤 때 아니면 쓰기가 좀 힘들죠. 덱에 취약을 그렇게 많이 넣지 않는단 말이야. 이렇게 해봐야 충격파 정도 들어가면 끝나는데 드롭킥이 그거보다 나중에 나올 거라고 믿고 드롭킥을 넣는다는 건 덱보다 실이 클 것 같고, 드롭킥을 쓰려면 이제 드롭킥 순환 덱 짤 때 쓰게 되겠죠. 이도류는 가끔 덱 파워를 크게 올려줄 수 있는 카드이지만 드로가 잘 맞아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없고 이도류가 1 에너지를 먹는다는 것도 크기 때문에 자주 쓸만한 카드는 아니죠. 사모도독 마리케이드랑 연계되는 경우거나 아니면 덱이 엄청 얇아서 흘려보내기, 사모 몸박 그리고 전투 최면, 사모 몸박 요 연계가 되면 좋고, 사모는 일반적인 경우에 먼저 넣는 일은 거의 없죠. 나중에 이제 어둠의 폭 타락 연계가 됐거나 아니면 바리케이드가 됐거나 요럴 때 그때 마지막에 들어가는 카드이기 때문에 진화는 자주에 넣어야 될지 가끔에 넣어야 될지 조금 애매하네요. 아직도 진화가 체력을 아끼는 카든지 체력을 깎는 카든지 잘 모르겠네. 상태 이상을 넣는 전투에서는 분명 도움이 되지만 상태 이상을 안 넣는 전투에서는 더맥투성이란 말이야. 물론 아이언클레드 본인이 상태 이상을 넣을 수 있지만 리턴 보려면은 너무 없지. 그게 가끔에 쓰도록 할게요. 난관 극복 있으면 정말 좋지만 난관 극복은 이제 버린 카드에 들어가기 때문에 허순 상관없이 진화랑 같이 쓰기 좋은데, 이제 난폭한 타격이나 이렇게 뽑을 카드 더미에 넣는 경우에는 되게 애매하죠. 네, 결국에 드로 하나 빼먹기 때문에 저는 진화 그렇게 많이 안 쓰는데, 봉티언에서 순위 배치요? 나중에 정리할 때 하죠. 발굴은 거의 안 씀이나 특수한 경우로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평가하기가 좀 힘드네요. 다른 카드 뽑아서 쓰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타락어포가 이제 되는 덱이라든가 뭐 재물 여러 번 쓴다든가 뭐 도갈이 있는데 무적이랑 같이 들어간다든가, 네, 뭐 이런 정도로 쓸 수 있겠죠. 사신 다시 뽑아서 쓴다든가 거의 안 쓸 것 같긴 합니다. 이거는 기본 데미지가 딸리는 것도 아니고 소멸 효과도 볼 수 있고 막타로 치면 최대 체력도 올라가고 거의 항상 집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후반에는 안 쓰지. 거의 모든 공격 카드가 그런 것처럼 무감각은 여기 주고 싶네요. 무감각을 안 쓰는 런이 있긴 하지만 거의 모든 런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 심지어 등반자의 골칫거리도 방어도를 주기 때문에 거의 손해볼 일 없는 카드. 지옥불도 여기 주고 싶네요.
아이언클래드 소멸 운영은 언제나 우려 대상이기 때문에 7 데미지, 10 데미지가 워낙 강력해서. 불분기. 불분기도 자주에 넣을지 가끔에 넣을지 좀 애매한데, 가끔에 넣는 게. 불분기가. 이것도 결국에 언제 넣어야 될지 애매한 느낌이 좀 있어. 자주에 넣어도 될것 같긴 한데. 진화보다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플레임 배리어 좀 자주 짚는 것 같아요. 일단 1코스트에 높은 방어도를 준다는 게, 그리고 안사 데미지도 상당히 세기 때문에. 몸풀기는 여기 줘야 될지 여기 줘야 될지. 일단 여기 줍시다. 인공물이 있으면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쓸만한 것 같고, 분노 같은 카드랑 같이 쓰면서 드로우 많이 보는 덱에서도 쓸만합니다. 안개 돌파 쓸 때도 쓸만해요. 유령 갑옷도 부담 없이 집을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애매하긴 해. 왜냐면은 아이언클래드는 파워를 빠르게 쓰는 게좀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파워 쓸 때까지 버텨주는 카드가 수비 카드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자주 집는다고 볼수 있겠네요. 아이언클래드는 방어도 얻는 게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흘려보내기, 유령갑옷, 화염장벽, 이거는 아이언클래드가 자주 고려하는 카드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무적도 여기 줄수 있겠다. 일단 나중에 주자. 하게 얼어붙은 눈 같은 게 있으면, 얼어붙은 눈, 전투의 함성, 박치기 같은 거랑 같이 쓸수 있지만, 거의 안 쓰는 카드죠. 쓸 이유가 거의 없어요. 얼어붙은 눈 있어도 이제 쓸까 말까 결정할 수는 있지만, 얼어붙은 눈 있을 때도 이제 파괴가 들어가면 안 되는 카드가 있으면 안 써야 되는 거죠. 강화가 돼 있으면 버티어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낙치기도 거의 안 씁니다. 아이언클래드가 이제 덱을 빨리 굴려서 파워카드를 쓰는 게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박치기는 그 순환을 느리게 만들기 때문에 박치기랑 같이 쓸 카드가 거의 없는 것도 있고, 박치기 파괴가 있긴 하지만 백검은 가끔으로 넣어도 될것 같아요. 뭐 대검도 간단한 카드니까 얘기할 게 없겠지. 혈류는 여기에 넣어야 될지 여기에 넣어야 될지 조금 세력 소모가 너무 커가지고, 이제 버프돼서 여기는 3이라고 돼 있는데 2가 끼죠. 체력 2가 끼는 것도 많이 아파가지고 이걸 체력 너무 아파. 여기 줘도 될것 같은데. 체력을 많이 잃을 수 있는 여러 적과의 전투에서 상당히 유용한 카드죠. 심지어 상태 이상도 버린 카드에 넣기 때문에 훨씬 깔끔하게 쓸수 있습니다. 무적도 이제 깔끔하게 방어도 딱 주고 끝나는 카드라서
심플하고 강력한 카드죠. 많이 넣어도 큰 문제 없는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타락 바리케이드 빌드업 할 때도 상당히 도움되는 카드죠. 지옥겁은 점점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전에는 되게 많이 썼었는데 지옥검은 이제 이도류랑 연계하거나 뭐 그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감각이야 소멸 연계도 볼 수 있죠. 벽돌 나오면 너무 빡쳐. 알화는 자주에 넣어도 될 것 같아. 아 뭐 힘 올리는 카드 간단하죠. 적 전체 인력 후한데 이거보다는 충격파를 쓰기 때문에 거의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효과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혈의 파동. 혈의 파동도 좋은 것 같아. 자주에 넣어도 되지 않을까? 조금 위로 보내도 될 것 같은데. 저번에 특수한 경우로 넣어야 될까? 절대적인 힘은 역시 거의 안 쓰죠. 좀 낮춰도 될 것 같아요. 안개 돌파도 여기 넣어야 돼. 안개 돌파는 서순하는 단점이 있어가지고 힘 나오기 전에 한계 돌파가 먼저 나온다? 정말 골때리죠. 한계 돌파가 없어도 충분히 클리어 할 만큼의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데서 한계 돌파가 필요 없지. 금속화는 아주 해줘도 될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조금 애매하네. 요 사이 나중에 이제 바우로도 좀 배치를 해보죠. 괴물이야 뭐 말할 것도 없다. 육체력을 잃어버리지만 그거보다 더 많은 리턴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타격은 특수한 경우에 넣어야겠네요. 완타가 많이 나왔을 때. 이 항목을 제외하고 보면은 거의 안 쓰면 넣는 게 맞을 것 같아. 완벽한 타격은 너무 별로야. 덱이 필연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구비하기가 너무 힘들어져. 혼멸 타격은 일반 공격 카드 중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자주에 넣어야 될까? 난관 극복. 1코스트 15 방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방어 카드 중에서는 난관 극복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부상 시너지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 같아. 연타는 특수한 경우 아닌가? 이거는 뭐 힘 있으면 항상 챙겨가는 것 같아요. 그냥 좋기 때문에. 힘 없으면은 뭐 딱히 고려 대상이 아니지만 초반에 집어넣다가 나중에 무감각이랑 될 수도 있긴 하고. 경로 0코스트 덱에서나 쓰지 경로는 일반적으로는 잘 안쓰죠. 근데 얇은 덱 돼서 심호흡이랑 불타는 조약이랑
경로랑 어포랑 이렇게 섞어서 유튜브에 여러 번 올라왔었죠. 야, 이거 안 써. 절대 안 써. 답이 없어. 가끔 쓰는데 강화할 필요도 없고. 사실은 힘 있으면 쓰고 힘 없으면 안 쓰죠. 특수한 그 경우. 파열은 어디다가도 될까? 또 거의 안 쓰면 아닌가? 파열은 괜찮은데 같이 쓸 카드 브루탈리티 연소 이런 애들이 안 좋아서. 같이 쓸 게 결국에 사열인데. 아니면 고통. 고통이나 사혈. 뭐 요렇게 잡혀야 되는데. 고통이랑 하는 게 아무래도 제일 좋아요. 고통 파열하고 거기다가 사신 넣는 게. 근데 워낙에 맞추기 힘든 조합이라. 불격. 불격 좋아요. 근데 일단 불격이 초반에 떠야 되고 그 다음에 길에 오닥불이 많아야 돼. 조건만 갖춰지면 충분히 좋아요. 20승선도 깰 수 있는 덱이고. 아, 불격 좋지. 불격 가다가 나중에 이제 압축 몸박 덱으로 넘어가면 돼. 이사회생은 가끔 해줘야 될 것 같아. 난관 극복보다는 쓰기 힘든 것 같아. 난관은 혼자서 쓸 수 있지만 기사는 옆에 진화라든가 이런 앱 도와줘야 돼. 감시병은 특수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어둠의 봉 타락 있는 거 아니면 쓸 일 없는 것 같아. 물조약이 여러 개 있다든가. 근데 거의 안 쓰므로 넣어야 될 것 같은. 거의 안 쓰지. 이것도 임마. 에이, 꺼져 이거. 올드 보이 싫어. 야, 왜 쓰냐 이거. 딜이 너무 약해. 특수능력은 괜찮은데 딜이 너무 약해. 16딜 뭐야. 대학살 20딜인데 좀 해본 것 같은. 충격파는 되게 자주 쓰죠. 충격파는 대체 카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충격파 없으면 어퍼컷으로 취향 약화 걸어야 되는데. 어퍼컷으로 13댐 받고 2턴 걸바야 쇼크웨이브로 5턴 걸고 적전체 거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 이것도 이쪽에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체 불가능한 카드 느낌이 있어서. 흘려보내기 진짜 좋긴 한데 여기까지는 좀 힘든 것 같고. 이쪽으로 흘려보내기도 워낙 단순 명료하게 좋은 카드라 할 말이 없군. 약분은 발화보다는 낮게 주고 싶어요. 그래도 힘 증가량 3, 4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약점 분석은 언제나 런에서 고려해봐야 될 카드지. 아야 꺼져 씨. 북한
메디칼도 좀 거의 안 쓰는 것 같아. 그래도 이제 힘 들어갔으면 써야지. 뭐 전둥도 뭐 별말할 거 없고, 징크는 이제 투멜 가져졌을 때 이거 거의 안 쓰는 것 같아. 이중 타격은 장점이 거의 없어. 쓸 일이 거의 없다. 진짜 당장 딜카드 집어야 되는데 이딴 거밖에 안 났을 때 쓴다. 어퍼컷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충격파 쓰는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초반에는 어퍼컷이 더 낫죠. 초반에는 이제 13 데미지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퍼컷이 나은데, 한막 정도 가면은 13 데미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서 그때 되면은 충격파가 더 낫죠. 곡선이 다름. 이거 거의 안 쓴. 방어돼 있으면 배가 똑같아서 방어돼 있으면 쓰는데, 방어 안돼 있으면 안 씀. 방어 안 되면 폐급. 방어돼 있으면, 강화돼 있으면 이론상 손해가 없기 때문에 강화되면 쓴. 소용돌이는 힘 있을 때 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끔 얘 여기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멀다니 달달하지. 난타도 조금 이견이 많은 카드라고 생각하는데, 들어맞기 때문에 그래도 내 생각을 말하자면은 꽤 자주 쓸만한 것 같은. 이제 좌우로 좀 배치해볼까? 일단 재물이나 타락이 앞으로 와야 돼. 그 다음 무감각이 와야 되고, 여기 애들은 뭐 쓰면 다 집지. 바리케이드, 지옥불, 알바 흘려보내기, 어둠의 폼, 난관 극복이 좀 이러고 해야 될 것 같고. 분노는 훨씬 괜찮은 카드 같아. 사혈이랑 혈안은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다. 각자 좋은 점이 있어서. 이거 동티어는 별로 신경 쓰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딱히 뭐 신경 써서 가릴 것도 없다. 나 여기 있는 거 보고 있으니까 되게 별로 같네. 일단 여기까지는 쓰는 카드고, 이거는 다 걸러도 돼. 여기 있는 건 다 걸러도 돼. 거의 쓸 일 없다.
여기 있는 애들은 이제 가끔 쓰고. 얘네들 전용 덱이 있을 때 쓰고. 게임하다 보면 이딴 쓰레기도 집어야 될 때가 온다는 게 빌더스의 어려운 점이다. 영절이 격돌보다 낫지 않을까? 그 정도면 되겠죠. 슬더스 티어 정하기가 너무 힘든 게 상황에 따라 너무 바뀌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만 봐주십시오.